우리 부모님들은 이 발달장애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밀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 일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했습니다.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또 기재부에서도 함께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를 통하면서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현재 예산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생색내기만 하실 겁니까? 저희 애가 지금 21살이에요. 네, 지금도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돼요.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처도 안 해주시니까 애를 데리고 오죽하면 하겠어요. 이요! 오늘의 학문이 투신자들 하셨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 어머님들이 죽음에 내몰립니다. 그전에는 발달장애인 아들이 엄마가 사고를 당하자 아무도 없는 사이에서 엄마 고혈압에 약을 세 통을 덜어먹고 또 사망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산을 다시 올린 것 확대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저는 삭감을 했습니다.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최소한의 낮 시간 데이 서비스라도 주간활동 서비스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수십 차례 요구했는데 결국은 1500명에게 그것도 하루 4시간만 서비스하겠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낮 시간 서비스라도 국가가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보장해주길 요구하는 이제 오래 왔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정말 살아가기 힘든 게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는 맞벌이에 맞자도 기억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눈을 뜨면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저 앉아있다 오던 때로는 선생님한테 폭행을 당하는 이 있어도 갈 데가 있다는 건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성인기들은 아무도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많은 고민이 되는 거죠. 주간활동 서비스 보장하라. 제대로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소리를 보장하라.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방해운전하신 겁니까? 빨리 예산위를 속게 하셔서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달장애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왜 우리가 와서 이렇게 구걸하듯이 이런 식으로 머리 깎고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그냥 꽁으로 일하십니까?